옥진강객단하는 가을 여행. 짜잔. 좋죠. 너무 즐겁죠. 오늘은 어디로 가십니까? 오늘은 저희 기장으로 갑니다. 기장 어디예요? 대령마을요. 네. 갔다가 또 한군데 더 갈 거예요. 네. 뭐 오늘 뭐 역사적인 뭐 이런 깊이 있는 얘기는 하지 않을 겁니다. 가을에 가을 여행하기 좋은 곳 3주 동안 계속해서 알려주실 거예요. 저희는 역사와 무관합니다. 그냥 역사와 편하게 갈 수 있는 곳, 그냥 바람 쐴 수 있는 곳. 가을 여행하기 좋은 뭐 명소? 명소라기보다는 그냥 가볍게 갈 수 있는 곳? 네. 그런 곳이죠. 네, 기대하겠습니다. 기대하세요. 야, 배고프다. 밥이나 먼저 먹자, 야. 네. 아침도 안 먹고. 아침, 내가 먹으라니. 구름이 많네, 하늘이. 이쁘네요. 여기 대령마을이다. 네, 여기 대령마을. 여기 용이 나서 대령마을인가? 용하고 관련이 있나? 그런 것 같은데. 그치? 범상치 않네, 마을이. 여기 돼도 될 것 같은데. 인원. 뜬금없이 인원은 왜 있지? 이어서 목적지 부근입니다. 뜬금없는 인원. 그러게. 너무 웃긴다. 사람 많이 왔나 봐. 아, 그런가 보네요. 차들이 좀 있네. 그러다 병. 눈표가 이거. 아, 됐다. 자. 이거는 왜 이래놨지? 말리는 건가? 말리는 것 같은데? 이게 다 익어가지고. 근데 이렇게 가까이서, 그지? 응. 이쁘다. 촉촉 늘어졌다 봐라. 좋죠. 어. 이 마을이 작은데, 그냥 이렇게 그냥 편하게 그냥 바람 쐬러 오기 좋더라고. 예전에? 오래됐다, 나도 온 지. 여기? 응. 둘러 가고 싶어가지고. 가을이지. 이 원두막인가? 청자 아니에요. 이거 원두막이라고. 그래, 맞다. 청자다. 저 우물 있다, 저거라. 저 가로등도 저 용 모양이네, 저기. 뭐 여기 용이 나온 마을인가? 용이 쌀을 큰 마을인가? 큰 용이라, 큰용 마을이라잖아. 큰 용. 대룡. 대룡. 아, 이 집 봐라야. 담쟁이가 다 감쌌네. 이게 외양간이었던 것 같다. 맞죠? 아니면은 외양간 아니면은 그거 왜 곡식 쌓는거나 보관 창고 같은 그런 거 같아. 그래도 풀네임 나고 좋죠? 어. 나 대추나무다. 아직 안 익은 거라니까 봐봐라. 아직 아유 이거 봐라. 아직 이게 좀 더 여물어야 된다니까. 빨간 게 빨가면 익은 거야. 안 빨개도 다 익었어 지금. 아니야, 대추가 좀 실하지 않네. 그러니까 요게 좀 실하다. 네, 여기. 요새 따는 거 절도된다. 아. 놀러 왔다가 새고랑 차는 거가. 그래. 농촌도 예술에 무인 같대. 아, 애기들. 근데 있잖아요. 애기들 귀엽다. 모기가 많아요. 모기가
진짜 많아요? 패치 좀 보실까요? 형이들. 아, 귀엽다. 형이다. 아. 아, 이거 세 마리나 있네. 더 있나? 여기서 키우는 애들인 것 같다. 아, 그런 것 같다. 이동장도 있네. 이렇게 애들. 진짜 귀엽다. 요, 얘 너무 귀엽다. 뿅. 잔다. 얘도 여기 좋겠다. 자연에서. 어, 도훈아, 너 팔찌 어땠어? 준 거는. 이 옷은 딸려나 발이. 아니, 발이 하나, 팔에 하나. 이건 뭐 하는 집이지? 여기는 뭐 만드는 거 같은데? 잠바에 아니면 딸려간 거 같아. 귀엽다. 아, 이게 좋네. 이게 좋아. 야, 이거 뭐 태운다 그러자. 응. 시골에 오면 맡을 수 있는. 덥네. 덥다고? 응. 아, 공작. 오리 공작소. 사람 많다. 그러게요. 여기 무인 카페, 오리 공작소, 공작소면. 내려가 볼까요? 우리 국수 먹어야 되나? 내려가 볼까요? 응. 진짜 신장이 피자 먹어? 먹어. 형이 내려가. 응. 피자 먹어. 피자가 맛있네. 저 조명도 이쁘네. 저 위에 여기 이런 무슨 화보 촬영하기 참 좋겠네. 응. 그치? 응, 레트로풍. 어. 괜찮네. 이게 뭐지? 이거 만든 것 같은데? 우루마같이? 야, 여기 봐. 무슨 오두막 같지, 그치? 응. 밤 되면 분위기 있겠다. 오두막도 있네. 어, 아궁이. 응. 드디어 코스모스 핏다. 여기 그냥 무슨 테마 마을처럼 만들어 놓은 것 같다. 아, 저기 만들고 있네. 이거 봉숭아 아닌가? 봉숭아 맞는 것 같은데요, 맞죠? 이거? 응. 물 들이는 거.
근데 이게 좀 개량종인가? 이런 거 처음 봤다, 야. 빨간색, 이런 색도 있었던 것 같다. 분홍색? 네, 옛날에 저 새끼 손가락만 있잖아. 어릴 때. 맨 우리 누나가 물 들여주고. 아, 네 했나? 예. 네, 우리 누나가 물 들여주고 했는데. 애들 놀기 좋겠네. 이게. 여기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마을처럼 만들었나 봐. 어? 대형마을. 근데 애들이 놀러 많이 온다. 가족들이 많이 온다. 애기들 데리고. 응. 보니까. 물펌프다, 와. 귀엽다. 아, 저 오토방 너무 귀엽다. 거리 두 개. 어? 거리 두 개. 거리 두 개. 개야. 멍구랜다, 멍구. 야, 멍구. 아, 지 이름 듣고 일어났다. 멍구. 아. 귀엽다. 멍구야. 거리 두 개. 이리 와. 소 탄다. 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리 와. 그냥 오라고. 꼬리 만들지 말고. 와, 저 봐. 발 봐라. 와, 엄청 크다. 아, 얘 누가 이리 와. 어디다. 오지 말게. 이 뭐지? 그냥 오두막? 그냥 오두막. 그냥 지어놓은 건가 봐. 여기는 저렇게 오픈 가게처럼 약간 어. 오픈하는 그런 가게 같다. 이 건물들은. 아, 애들 체험학습 한다. 응. 아, 귀엽다. 피자 그거 하네. 어. 아, 못 살아. 멍구. 어, 애기들이 많네. 거북이 있나? 네, 저 있네. 엄청 크다. 아, 얘들 봐. 막 먹여야 된다. 금붕어. 여기 무슨 이상한 송사리 같은 거도 있고. 그거네. 네네. 아, 예! 피레미. 어머나, 내가 저거 잡네. 거북이 있다. 와, 거북이 엄청 크다. 되게 잘 꾸며놨네. 좀 자연 애들 좋고. 귀엽다, 이거도. 이게 소스 나갑니다. 자, 소주는요, 우리 경호자들 사장님 공사. 이 카페. 아트, 아트. 이 어딘가에, 응? 응? 이 어딘가에 있잖아. 응. 옛날에 적고 간 게 있을 건데, 어디다 놨던지 모르겠다. 다 없앴을 수도 있다. 어. 야, 진짜 많네. 어딘가에 있을 건데. 이런 데도 꽂아놨다. 연도. 이봐. 행복하게 싸우지 말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애기들 낳고 잘 살자. 지금처럼 예쁜 사람인데. 대현유진. 아, 너무 웃긴다, 애들. 이쁘네. 귀엽다. 나는 이거 해놨는데 모르겠다, 어디 있는지. 완전 오래된 책상. 에피파이다. 김인석 봉신수록 소설. 진짜 오랜만에 본다. 에피파. 이게 언제 적이냐. 그러니까 근데 이 국민학교 때는 이거 우리 외갓집 이런 게 있었거든. 오빠. 진섭이 오빠. 승훈이 오빠도 있어요. 어, 건모 오빠도 있어. 건모 오빠도 있어. 와, 이것도 있다. 이야. 이 그거잖아. 조화문. 응. 와, 근데
와 진짜 오랜만에 본다 이런 거. 와 김한숙 누나. 아 누나. 언니. 누나 왜 누나가 왜 거기서 나와? 김한숙 누나. 얘 모르겠다. 아 이거는 판이 휘었다. 오. 왜? 나. 라밤. 하 이게 그림이 너무. 람바다. 이야. 어? 김현식이다. 아, 형님이다. 김현식 형님이다. 와, 진짜 오랜만에 보는 거 맞네. 와, 이거 옛날에 우리, 와. 사람 같아. 이정석. 어머. 와. 이정석도 있고. 진짜. 이 누구? 이건 누구? The Best of Blue Sky? Last Concert? 누구지? 블루 스카이가 누구지? 봄, 여름, 가을, 겨울도 있다. 아, 맞네. 좀 모르겠네. 더 블루는 아닐 거고, 맞죠? 응. 그런 게 있다. 이야, 바흐. 바흐. 이야. 누구지? 인공위성. 김태우? 김태우? 와 진짜 오랜만에 본다. 와 근데 이게 진짜 오랜만에 본다 이런 LP판. 그렇네. 고장났어요. 아 내 거 찾아보고 싶은데. 이 카페가 아깝다 그지? 응. 진짜 아깝다. 카페가. 이렇게 좋은 카페를 어. 이렇게. 조금만 좀 신경 쓰면은 그래 이게 좋을 것 같은데 그냥 날로 안정화를 해야 돼. 이게 여기가 그렇게 어? 할 건데요. 미끄러워서. 페페로니 치즈 피자, 베이컨 피자, 화덕에. 와, 화덕더라. 이것도 화덕인 거. 그렇죠, 우리는 우리야. 아, 이것도 화덕인 것 같다. 이동. 페페로니 아재야. 여기는 주말, 주말, 토요일, 공휴일만 영업 하고 있어요. 진짜? 네, 평일에는 안 해. 그 평일에 오는 사람 없겠다. 치티, 치티, 유유. 너무 웃긴다. 밟으면 헉 하겠다. 저기 불, 불빛 닦기 주우면 헉 하겠다. 야, 몸은 좋네. 이거 고구마 아닌가 이거? 어 고구마인 것 같다. 맞죠? 와 이거 갓
경차 간다. 대파하고. 아, 이거 해바라기가 다 있다. 아. 해바라기가 다 고개를 숙였네. 근데 여긴 가정집 아니가? 가정집인 것 같아요. 남의 가정집에. 저기 통나무 집도 있다. 아, 여기 집 하나 찍어놓고 조용히 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안 조용할 것 같아, 애들 때문에. 완전. 가정집이 아닌 것 같은데. 앞에 텃밭 있고 되게 좋은 것 같다. 가정집이 아닌 것 같아. 한산인가? 아닌데? 신촌이라고 되니. 뭐 하는 곳이에요? 네? 여기 뭐 하는 곳이에요? 아, 그냥 집인데 물어보셔도 괜찮아요. 아, 그래요? 네, 여기는 원래 뭐지 좀 작업하시는 이모 삼촌들이 쓰시다가 쓰신 거라서 이제. 바로 이 가정집이라 했잖아요. 둘러보셔도 된대. 둘러보세요. 그치. 남의 가정집은. 너무 이쁘다. 꽃들을 많이? 모르겠어요. 그냥. 무슨 꽃일까요? 그냥 들꽃. 혼자 왔니? 딱 표정하고 색깔도 그렇고 모니가 쌍구 닮았고 쌍구. 아 귀엽다. 아 이쁘다. 애기 한 마리네. 쟤도 아직 많이 안 건강해. 쟤도 아직 어린 것 같은데. 쌍구. 온다. 진짜 상구 닮았다. 어, 그러니까 상구 완전 닮았다. 여기 뭐 하는 곳이에요? 여기 작업실. 아, 여기서 키우는 고양이들 관리해 주시는 것 같아요. 어머, 애기 또 있다. 둘이다. 엄마가 누구지? 귀엽다. 이쁘다. 야, 색깔 옷도 특이하다. 야, 넌 그렇게 썼니? 야, 너 혼자 왔니? 뭔데? 어, 얘 왔다. 얘 세장인가? 쟤는 좀 나이도 있는 것 같아. 구내염 있는 것 같아. 쟤는 나이가 좀 있다. 구내염 있는 것 같다. 야, 니 혹시 홍철이 아니? 겁난다. 아기도 너무 이쁘네. 저 진짜 상구 완전. 갑자기 상구 보고 싶노. 어, 우리 쌍구. 쌍구. 그래도 여기서 챙겨주니까. 그래요. 좋네. 저도 이제 뭐 배굶고 하진 않겠네. 가시죠. 네. 농촌과 예술의 대륙마을 해설기 프로젝트. 근데 우리가 아까 전에 우리가 본 게 여기 보고 왔잖아. 오리우 공작소하고 도자체험 오솔길 프로젝트 전시 상상놀이터. 저 위에는 안 올라갔다. 우리 지금 가는 건 여기 입구 쪽이에요. 대륙 역사박물관 저기 한 갔다 가봐야겠네. 역사. 특산물 판매장도 있다. 역사 부산에 아직도 이런 데가 있다. 한적하게 좋네. 아니 이런 집 얻어가지고 그래, 좀 리모델링 해가지고 여기서 그림도 그리고 그래, 리모델링은 살고 싶구만. 괜찮을 것 같다. 살고 싶네요 그렇게. 이대로는 좀 나는 좀 그렇고 건물을 새로 짓고 싶다.
이영식 아버님 집이래. 집들이 크다. 네. 근데 딱 전부 이게 좀 비슷하다. 비바지 저 배수관하고 다 비슷하시잖아. 네. 한적하게 좋네. 네. 냉장 창고도 있다. 냉동 창고? 냉장. 냉동 냉장. 커네 두 개. 나비다. 꿀 다 빨아먹는다 지금. 이쁘다 그지? 근데 나비 보기 힘든데. 얘는 사람을 아랑곳하지 않네. 저 고추 잠자리도. 근데 이 꽃은 무슨 꽃이? 에이, 코스모스 엄청 크다 이거. 이쪽에도 엄청 크네. 꽃이. 코스모스는 진짜 오랜만에 본다. 이거는 맨드라미. 맨드라미. 저번에 왜 맨드라미인 줄 알아요? 왜? 맨드라서. 너의 지식의 끝은 어디일까? 저거는 백일홍인가? 달리야? 아, 이게 다 코스모스 밭이다. 아직 다 안 핀네. 아까 그거는 그냥 편집해주세요. 뭐? 아니? 왜? 아, 좀 팔리잖아요. 그냥 웃으라고 한 소린데. 그 웃으면 되지. 그걸 왜 편집해야 되지? 아이, 그거다. 이거가 석류다. 석류. 석류 아니야? 맞아요. 석류 맞지? 우아간가? 석류. 석류. 석류 같다. 색깔이. 안 따먹었네. 이제 저 놔두면 이제 새들이 먹잖아. 담을 뚫고 나왔다. 또 그런 것도 벌써 오토바이. 대룡 한옥 카페. 어, 이쁘다 그지? 할리 데이비스. 저게 이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이제 벌써 오토바이 되는 거지. 아, 여기 진짜 이쁘다. 그냥 일반 주택을 이렇게 개조해 주었다 그지? 와, 저 집 봐봐. 야, 진짜 오래된 집이다 이거. 와, 이 집은 이 위에 지붕만 싹 바꾸고 이 밑에 쪽 지붕 밑으로는 다 옛날 그대로 놔뒀다. 그러니까 옛날 집이고 이걸 새로 지었다. 진짜 오래된 것 같다. 저 문풍지 봐라. 아니 저 부엌이지 싶은데 거기 한번 들여다보고 싶다 그죠? 아니 어쩐지 궁금하다. 나무집 촬영하고 안에 부뚜막 있고 아, 진짜 오래된 그 흙으로 만든 집이야. 그러니까요. 저 옛날에 나도 우리 외갓집 있잖아 어릴 때. 저 문풍지 많이 빵꾸내 했는데. 해봐라. 토끼다 토끼. 아, 귀엽다. 너무 귀엽다 얘. 엉덩이에 꼬리 봐라.
수리하러 올라가요. 토끼 수리공이네. 귀엽다. 아, 역광. 야, 이, 이 건물도 오래된 것 같다. 네. 그, 여러 설이 있단다. 동쪽에 큰 바위가 용처럼 네. 생겨서 대룡암. 앞쪽 계곡에서 큰 용이 승천하여. 세 번째가 제일 설득력이 있다네. 가요? 아니요. 그 키가 작아서 안 될 것 같아. 지금 올라서는 거 있을 것 같아요. 아, 없나? 없다. 저기 돼 있다, 날개. 아, 맞네. 이 날개가 좀 더 나은데? 대룡 상상 작은 도서관. 야, 건물진이 이쁘다, 근데. 이, 나무야? 나무인 것 같은데? 와, 이 진짜 신기하다. 나도 이거 처음 보는 것 같다. 와, 이게 2009년에 완공된 것 같다. 야, 근데 진짜 좋다, 야. 네. 엄마? 앉아 쉬었다 가도 되겠다. 아, 이렇게. 아. 아, 근데 진짜. 좋나? 어, 가만있을 것도 좋다. 너무 평온하네. 안녕. 어, 돌아 들어간다. 겁나는 것 같다. 응, 겁이 많네. 응. 미안. 저기요. 응. 미안. 저기요. 저기요. 혼자 오셨나요? 네, 혼자 왔어요. 아, 왜 혼자 오셨어요? 나 없으려고 시간 많아요. 그럼 가던 길 가세요. 저기 어디 가라. 카라반 있다. 저 시간 많아요. 저는 시간 없어요. 시간이 남아 돌아요. 어, 바쁘신 분 아니었었나요? 없는 시간도 만든다면서. 오늘 패션이 아주 젊으시네요. 원래 이렇게 입고 다니거든요. 와, 대박. 아니, 근데 이거는 언제 수확하는데? 아니, 조금 더 익어야겠네. 어, 네 보면 알아. 대충. 아니, 나 옛날에 우리 창녕에 우리 외갓집에 어릴 때 자주 놀러 왔었거든요. 하면 겨 이제 이거 수확할 때 모내기 할 때도 도와주고 했었거든. 여기로 내려가도 된다. 주차장. 와, 나 다 좋은데 이봐. 이러고 이러고 다니는 사람들이 뭐라 하겠노. 역시 나무가 있어야 좋네. 그치? 네, 그런 것 같아요. 여기는 하늘이 맑다야. 네. 가을 하늘. 나가면 바다 쪽인 것 같다. 바다 냄새가 나는 것 같지 않니? 근데 여기 고압전선 저런 게 너무 많다, 그렇지? 어, 돌망태다.
저거 보면 군에서 개고생한 것밖에 기억이 안 나. 아, 저 돌망태, 저 쌓기 진짜 빡세요. 내 앞에서 군대 얘기 하지 마라, 이제. 아, 알았어요. 어, 여기 있네, 흑영선 옵니다. 심산. 어, 흑염소도 좀 안 잡아먹으면 좋겠다. 저쪽에 바다 보이네. 맞네. 바다가 보일 것 같은. 아, 온산 해놨네, 온산. 일광. 소담정. 저쪽 우산 가는 길에 혹시 해밀 카페라고 알아요, 쌤? 들어는 봤어. 그분도 이 고양이 유자시고 그 안에 고양이들 있거든요. 나 한번 가봤는데 되게 좀 그분 스타일이 좀 쌤하고 스타일 비슷해. 내 스타일이 뭔데? 네가 내 스타일을 알아? 웃기고 있네. 네가 내 스타일을 아니? 한도란가? 그 원전 재난 영화 있잖아. 그 우리 여기 부근도 하잖아. 이런 데는 빨리 벗어나야 된다. 근데 이 여기가 터지잖아요. 그러면 우리 부산에서 안전한 데가 없어. 맞죠. 모라는 안전할 것 같다. 아니요. 설마 모라까지? 근데 숭늉 진짜 맛있지? 아니다, 우리가 배가 너무 고파서 그러지. 아니다. 이 맛있는 송룡이다. 이거 보리밥 송룡이다. 이게. 진짜 맛있게 보인다. 이게 소금물 아이가 이거? 꽃가루. 그러니까. 야니, 밥도 그렇구나. 아, 또 이래 또 몰아간다. 와. 보리밥도 먹고, 칼국수도 먹고. 야, 니 진짜 대단하다, 야. 또 몰아간다, 또. 아, 진짜 내가. 많이 먹어라. 할 말이 없다. 할 말이 없다. 야, 바다 왔다. 이 집 봐라. 오. 사람이 살고 있어. 전방에 과속 방지 타기 있습니다. 알았다고. 근데 조용해졌대. 저 차 밑에서 강아지 한 마리 자고 있다. 바다다. 오늘 파도가 좀. 원래 있네. 동해는 파도가 좀 높아요. 맞지. 겨울 다 내가 오면 동해 바다가 너무 추운 것 같다. 진짜 동해 바다가 제일. 그러니까. 아, 깊고 깊고. 바다 냄새. 얘도 동해 바다. 나무가 이쁘다. 이게 등대야? 응. 등대 이제는 나무가.
조형들 밥 철거한 거를 여기다 갖다 놓은 거 같아. 상단부로 복원하고 옛 사진은 원래 이거였어 이거. 이거를 저쪽에 있는 걸 철거해서 와서 여기로 옮긴 거 같아. 옛날 거를 그냥 복원해 놓은 거라. 20년간 수관. 겨울이 끝나가고 봄을 알리는 꽃이 하나 있는데 뭔지 알아요? 탑에 뭐라 적혀있을지 궁금하네. 사람 많다. 아무나를 코로나 때문에 야외로 사람들 다 나온 것 같다. 여기 봐, 귀엽다. 이게 원래 이렇게 언덕이었나? 네, 언덕이긴 했어요. 언덕이 진짜 좋네. 바닷가 앞에 언덕이 진짜 좋네. 야, 여기 커피숍 지어놓은 거 진짜 대박이겠다. 나는
나온 것 같은데. 저기 있네, 에밀. 사람 별로 없는 것 같다. 여기야? 바닷가 바로 앞에 있네. 네. 좋다. 에밀 카페.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우회전입니다. 왜 자꾸 우회전하래? 몰라요. 와, 저 완전 바로 보인다. 여기 구직하기 좋네. 안에 있다. 그러면 귀엽다. 안녕. 아, 그래요? 네. 어, 근데 가끔 그래 꼴이 안 된 것 같은데. 귀엽다. 온다. 사람 보고. 아, 그냥 죽었구나. 아. 밖에 왔다 갔다. 어제 비비 다람아, 다람아, 아람이, 다람이, 다람아, 귀엽다. 중간에 이게 마음에 안 드네. 대가 저 파라솔. 아, 제발 해 넘어가니까 바다가. 오늘은 아 이제 어둠이 내리고 이제 불이 하나씩 켜지네. 야, 오토바이 탄 남자 두 우리가 있어서 멋지다. 야, 오토바이가 좀 더 멋있었으면 좋겠다. 벌써 너무 비싸지. 이제 다시 갈 수가 없다.
everything you fantasize. For one moment with you, girl. I want all the lovey-dovey tics. You rent out with the lovey-dovey sex. With you, I want it all. Girl, you are a winner. When I take you around the globe, from the summer to the winter, when I be around you, won't you give me a call? I wanna drive all night. Wanna take your private jet to the sunny Maldives. Wanna make you smile. With you, I want it all. You got it, got it, got it all. Your body to your smile, want you to my own. And I just had to let you know. Come and bring it here, cause I want it all. I was all alone before I met you. Heartbroken, all up in my chest. And had me thinking, damn, all I really needed was some glue. But then you came and caught my eye. One night stand to a 1 week ride, oh my. Now you got me thinking, damn, all I really need is you. Yeah, so I've been jumping off a summertime thing to another month fling. That we cozy up in winter, give a fuck about the spring. Cause I'm